기괴한 게임 데이브리스입니다. 주인공은 이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가 호수로 뛰어들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힌트라니 좀 특이하죠? 그렇게 내려가던 중 한 개구리가 떠오르는 걸 보게 되고 개구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다 이 친구에게 공기를 주면 살아나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동료 개구리를 살려주게 되죠. 그렇게 또 길을 가던 중 이번에는 소화같이 생긴 무언가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옵니다. 계속 도망을 치다 보니 소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죽게 되죠. 이 수상한 호수의 정체를 알기 위해 더 깊이 내려가기로 합니다. 이번엔 초록색의 소가 나타납니다. 이 소는 독방울을 내뿜었으며 공기방울에 위치를 하는 일반적인 소와는 다른 소였죠. 하지만 결국엔 죽게 되죠. 이번엔 해파리 떼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 도대체 이 호수의 생명체들은 왜 이렇게 개구리를 방해하는 걸까요? 해파리는 공기방울을 맞으면 부풀게 되고 그러면 터진다는 걸 알게 되어서 해파리 떼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깊은 심해로 향하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해파리가 개구리에 달라붙자 마치 소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죠. 소의 정체는 개구리였던 겁니다. 드디어 호수의 끝에 다다르게 되고 이상한 알 같은 걸 발견하게 되죠. 자세히 보니 대왕 해파리였습니다. 개구리들에게 기생해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다른 해파리가 나타나서 대왕 해파리에 붙어있는 개구리를 떼내자 대왕 해파리는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개구리까지 떨어지고 대왕 해파리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 개구리는 수면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자기가 구해냈던 개구리들과 만나며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